오케이, 복화사함 하느라고 너무 어려웠죠? 네. 매우 힘들었어. 매우 힘들었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와우 그 앵무새 엄청 예뻐. 와우 더 parrot is so pretty. 그렇죠. parrot 어떻게 쓰면 될까요? P-A-R-R-O-T. 그렇죠. 그 앵무새니까 the parrot is so pretty. pretty는 어떻게 써요? P-R-E-T-T-Y. 그렇죠. pretty 뜻이 뭘까요? 예쁜. 그렇죠. 어떤 시죠? 그렇죠. 요거랑 합치면 예쁘단데 어찌 씨를 넣은 거예요. 어찌 예쁜? 매우 예쁜. 소의 뜻은 매우. 매우 됐습니까? The parrot is so pretty. 계속해서 다음 표현. 맞아. 그것은 예쁜 앵무새야. Yes, it's a pretty parrot. 그렇죠. Yes, it is so. 그냥 매우 예쁜은 아니고. Yes, it's a pretty parrot. 그런데 자 여기 3호에서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이 녀석이 하는 두 가지 일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예쁜이란 뜻의 어떤 시인데 이렇게 어떤 시 뒤에 이름 시를 붙여서 어떤 것을 만들 때 써요. 어떤 앵무새? 예쁜 앵무새. 오케이. 어떤 시니까 뒤에 이름 시를 붙여서 어떤 녀석이다, 어떤 앵무새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시 앞에 뭘 붙여서? 비동. 비동사를 붙여서 어떻다 할 때도, 그러니까 어떠시 쓰는 방법이 두 가지라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는 글인 거예요. 예쁘다를 만들 수도 있고요. 예쁜 앵무새를 만들 때도 씁니다. Yes, it's a pretty parrot.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봐, 그 거북이 엄청 커. Look, the turtle is so large. 그렇죠. The turtle 어떻게 써요? T-U-R-T-L-E. Is so large. big 해도 되는데 big 하고 같은 뜻의 새로운 단어를 배운 거예요. large 어떻게 써요? L-A-R-G-E. 그렇죠. 그러니까 large 어떤 큰이죠. 그러니까 네. 이렇게 어떻다를 만들 때도 쓰고요. 네. 다음 말은 너무너무 뻔해요. yes. 다음 말은 yes. It's a large turtle. 그렇죠. It's a large turtle.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어떤 거북, 큰 거북 어떤 시를 이렇게도 쓰이고 비동사랑 합쳐서 어떻다 할 때도 쓰이고요. 어떤 녀석 만들 때도 씁니다. Look, the turtle is so large. Yes, it's a large turtle. 오케이, 뭐고요? 봐, 그 물고기들은 작아. Look, the fish are small. 그렇죠. Look, 여기고요. The fish are small. 이렇게 하면 되겠죠. Look, the fish are small. 자,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건 뭐냐? 아, 얘가 왜 자꾸 나와? 조심해야 할 건 뭐냐? fish라는 녀석, 이 단어는 원래는 거북이는 turtle인데 거북이들 하고 싶으면 turtles. 마찬가지, 앵무새들 하고 싶으면 parrot에다가 parrot 해주는 게 애들이 정상이야. 근데 fish가 비정상이야. fish 여러 마리면 쉬 소리 나면 ES 써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안 하는 녀석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한 마리일 수도 있고 여러 마리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뭘 안 붙이는 녀석이냐면 이런 거 안 붙이는 복수형입니다. 여럿일 때도 얘를 안 붙이는 녀석이야. 그래서 특이한 녀석이야 얘가. 그러니까 특이한 걸로 따지면 투스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본 적 있죠. 그렇죠? 또 뭐도 있냐면 뭐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 하고 여럿일 때 뭐라고 했습니까? 마이스라고 했어요. 이런 애들 다 특이한 애들이야. 원래는 S를 붙여서 여럿을 만드는데 단어가 이렇게 모습이 바뀌는 애들, 얘들도 특이하고요. 그 다음에 피쉬는 또 어떤 점이 특이하냐? S를 안 붙여도 여럿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답은, 다음 대답은 조금 달라요. Yes 한 다음에 it이 나올 수가 없어. 더 피쉬 안만 길어봤자 더 피쉬는, 그렇죠. 그러니까 대답하는 말에 뭐라 그러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가 뭐였다? Yes, they are small fish. 그렇죠. Yes, they are small fish. 이렇게 얘기하죠. Hey, they 어떻게 써요? They, T-H-E-Y.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되는데 내가 또 뭐라 썼어요? 그렇죠. 이렇게 썼어요. 아,
오케이. They are 그다음에 they are a small fish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틀렸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a가 있으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네. a가 무슨 뜻이라서 안 돼요? 한말 하나란 뜻이죠. 여기 벌써 day를 쓰는 순간 하나가 아니고 뭐가 됐어요? 여럿이 됐죠. 이거 지금 안만 길어봤자 it이에요? day에요? 네. 뭐 보고 하냐면 얘 보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day인데 어떻게? they are small fish. 어 넣으면 안 됩니다. 오케이. 선생님이 틀린 것들은 채점해서 보내주는 거 알죠? 그래서 와 그 이구아나 뚱뚱해. 오, 더 에이, 오, 디 이구아나 이즈 라지. 그렇죠. 와, 디 이구아나 이즈 라지 말고. 뚱 앞에. 그렇죠. 디 이구아나 이즈 팻 안 되겠죠. 르. 오, 아 룩이 아니군요. 디 이구아나 이즈 팻. 디 이구아나 안만 길어봤자. 디 이구아나 이즈죠. 그러니까 대답은 이즈 나오는 거죠. 그래서. Yes, it's. Fat iguana. It's fat iguana예요. It's all fat iguana예요. 그렇죠. 다시 it이니까 한 마리죠. 어시 yeah. 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Yes, it's a fat iguana. 오케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우리 말에는 이런 규칙이 없어. 됐습니까? 어떨 때 어를 쓰고 어떨 때 어를 쓰지 않는지. 근데 이제는 알 수 있어요. 이거 안만 길어봤자 더 이구아나죠. 디 이구아나즈가 아니야. 한 마리야. 그러니까 여기도 한 마리라고 밝혀줘야 돼요. 오케이. 지금 그 다음에 뭐 여기 나오지 않았는 거는 없네요. 데이 조심하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